두 장을 한 장으로 만드는 거, 사진 두 장을 한 장으로 만드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본인들의 갤러리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. 갤러리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오면요, 원하는 거를 두 장 선택을 합니다. 어떤 걸 할지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. 도도는 요거 두 개를 선택하겠습니다.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했어요. 두 개를 선택을 하시고 아래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? 아래쪽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만들기라는 게 보일 거예요. 만들기 보이죠? 자, 여기를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. 꼭 눌러주세요. 아래에 또 보이시죠? 여기 콜라주라고 써있는 거 보일 거예요. 여기를 꾹 눌러주세요. 꾹 눌렀습니다. 그러면 두 장 선택한 것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깔끔하게 들어온 거고요. 아래쪽을 한번 더 봐주세요. 아래쪽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어요. 여기서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런 두 장을 아래 위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래 위에 두 장을 선택하는 거, 이것을 꾹 눌러주세요.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보기 좋게 아래 위에가 그렇게 반씩 나누어서 딱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것을 저장합니다. 위에 보시면 저장 있어요. 이 저장을 꾹 눌러주시면 이제 갤러리 안으로 저장이 됐습니다. 아래쪽에 이제 저장 됐다고 됐어요. 자, 이와 같이 만들어진 것을 본인들이 올리고 싶으신 곳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. 콜라주 한번 해보았습니다.